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뭐 이런 것들 배우는데 학기 초에 항상 배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개념을 안 잡고 가니까 계속 힘들어져요. 용어에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 그래서 배우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배우는 게 맞아요. 근데 배우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일단 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명사가 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부터 해줄게요. 명사라고 할 때, 여기 명자, 그리고 사자는 팔품사 중에 하나인 명사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데, 명은 여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이 이 명사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책상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텀블러도 명사겠죠. 텀블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스피커라는 것도 이름을 가진 명사에 해당이 되고요.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것들 다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책도 마찬가지, 안경도 마찬가지, 전부 다 명사인 거죠. 그리고 제 이름인 캐니도 명사예요. 여러분 이름도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이 명사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사의 개념은 일단 끝난 거예요.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또 팔품사 중에 하나인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대명사로 넘어가서 이제 대명사는 뭐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대명사라는 건 뭐냐면은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게 대명사인데 이걸 왜 써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명사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대명사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I가 대명사입니다. You도 대명사예요. We도 대명사예요. 그 다음에 He, She, It 전부 다 대명사입니다.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짧아요. 소리가 다 이름절이에요. I, you, we, he, she, it.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면은 I라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명사에 해당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 이름이 되게 길어요. 이 사람 이름이 너무 길어요. 말하는 데한 13초가 걸려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할 때, 나는이 아니라 13초 동안 자기 이름을 계속 말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15초가 걸려요. 만약에 말하는데. 그럼 그걸 다 말하고 있으면 오래 걸리니까 대신해주는 명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들은 우리라는 말을 할때 우리라고 이렇게 짧게 말하면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름을 13초, 15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28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라는 짧게 말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또 친구 한 명인데 그 친구 이름을 말하는 데 20초가 걸려요. 그러면은 아까 몇 초였죠? 28초였나요? 28초에다가 20초 더하니까 48초가 걸리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이름을 한 번씩 계속 말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대신해주는 대명사인 거예요. He도 마찬가지, She도 마찬가지, It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경이 있어요. 안경은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It이 될수 있겠죠? 이것이라는 대명사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he가 될수 있겠고 여자는 she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빠뜨렸지만 they도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말도 있죠. 이게 명사에 대한 개념 정리예요. 대명사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명사가 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장의 형식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5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부사까지 포함시키면 뭐 24형식이네 몇 형식이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5형식인 거지. 무튼 문장을 만드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에 거기에서 그 틀에 맞춰서 말을 해야지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과는 다르게 영어는 예를 들어 요런 말을 해볼게요. 이래서 한국어가 정말 좋은 거다 라는 말을 하면은 우린 네 단어를 썼잖아요. 영어에선 이걸 말하자면은 This is why Korean is good. very나 뭐 이런 거안 넣고 그냥 이렇게 만들게요. 여기에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국어와 영어 사이의 차이점, 차별점, 구별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들은 여기 끝에 있죠. 요 부분들. 한국어 가 정말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끝에 뭐가 달렸나에 따라서 품사에 대한 구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위치를 제가 이렇게 바꾸잖아요. 한국어가 정말 좋은 거다 이래서 이렇게도 말 되죠. 정말 한국어가 좋은 거다 이래서 말 되죠. 좋은 거다 정말 한국어가 이래서 말 되죠. 한국어가 좋은 거다 정말 이래서 한국어가 말 되죠. 말이 다 돼요. 왜냐면은 이것의 품사가 무엇인지를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이미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얘네 위치가 바뀌어도 사실상 상관이 없단 얘기예요. 근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가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위치가 아무거나 한 개라도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틀린 말이 돼버려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돼버려요. 비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어니까 4, 4, 16, 16가지의 베리에이션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이 다 돼요. 상관없어요. 다 맞아요. 영어는 딱이한 개만 맞아요. 무엇 때문에? 위치와 그 다음에 이 단어 생김새 그두 개가 딱딱 맞아야지 맞는 언어예요. 그 차이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5형식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틀에 딱 맞춰서 정확히 맞는 품사의 단어를 걷다가 넣지 않으면 틀린 문장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마 요게 제일 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5형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명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명사 중에 도대체 명사가 될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다뤄볼 건데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명사. 명사가 될수 있는 것을 하나씩 다 써볼게요. 1번. 당연하게 명사는 명사가 될수 있어요. 또 명사가 될수 있는 건 뭐가 있죠? 대명사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투부정사도 있어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는데 걔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동명사가 빠질 수 없죠. 자, 이거 나중에 정리해 줄 거니까 일단 용어 모르는 용어를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그래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을 텐데 일단 보세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동명사가 될수 있고 5번 또 뭐가 될수 있을까요? 왓절이나 6번 대절 이런 것도 명사가 될수 있어요. 또 뭐가 명사가 될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이걸로 얘기를 할게요.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돼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장을 이렇게 만든다면은 명사가 되는 것. 글쎄요. 줄을 좀 다른 색깔로 치고 싶긴 한데 일단 넘어갑니다. 명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게요. Can he vote? 아, 저는 색깔을 명사는 파란색으로 쓰고 동사는 빨간색으로 써요. Can he vote? 뭐를 샀다는 얘기죠? 뉴 어는 약간 품사에서 제외되고 그냥 관사이기 때문에 일단 검은색으로 일단 써놓겠습니다. Can he buy a new computer?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시해 놓은 얘네들이 명사인 거예요. 컴퓨터 이런 걸로, 그죠? 그러면 저런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대명사로 이제 바꿀게요. 캐니는 남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남자를 대신해서 쓸수 있는 명사, 대명사를 he로 쓸 거예요. he.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똑같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카피해서 여기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He bought a new computer.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그나저나 요줄 쳐는 게 역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렇게 하고 He bought a computer. 컴퓨터를 하나 샀대요. 근데 컴퓨터 이것도 명사잖아요. 그럼 얘도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떻게 바꿀까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he bought it. 그가 이것을 샀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얘도 대명사, 쟤도 대명사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적 용법으로 to 부정사를 쓸 건데 이런 건 대표적인 게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 우리는 그대로 갈게요. 위에 있는 문장을 그는 원했다라는 문장을 만들게요. 이제 wanted 이렇게 해서 그는 원했었다. 뭐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들어가는데 to buy. to buy의 뜻은 뭐죠? to buy의 뜻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 사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a computer. 이렇게 하면은 he wanted. 그는 원했다. 뭐 하는 거를 to buy a computer. 컴퓨터 하나를 사는 것을 원했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하나 추가해 줄수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을 원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동명사는 어떻게 쓰죠? 동명사는 똑같아요. 역할이. 역할이 똑같은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wanted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표시를 하이라이트로 할 건데 he wanted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 동사 있죠. 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예요. 그냥 동사 등장하는 동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wanted이라는 동사는 to 부정사를 받는 게 맞아요. 그게 정해진 규칙이에요. 그렇게 해서 wanted에는 to buy a computer 이렇게 돼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으로 들어올 때 똑같은 문장을 또쓸 건데 he 근데 이번에는 동명사를 받는 동사를 가져올게요. 대표적인 게 enjoy가 있습니다. 이 enjoyed라고 할까요? 과거형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것을 즐겼다는 건지를 쓸 건데 여기에서 이제 playing 뭐를 플레이 할까요? soccer 이렇게 하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은 he 그는 즐겼다 뭐 하는 것을 soccer를 플레이 하는 것을 playing soccer
이렇게 뜻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동명사가 올지 내지는 투부정사가 올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동사예요. 이 동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왓절이 있어요. 그죠? 왓절은 뭐냐면은 겉인데 뜻이 이렇게 됩니다. 뭐뭐한 것. 겉 이렇게 돼요. 둘 다 똑같아요. 약간 다르긴 한데 약간 다른 게 아니라 확 다른데 표현하는 방법이 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뭐뭐한 사실. 대절은 뭐뭐한 사실에 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왓절은 뭐뭐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사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문장을 만들어 보자면은 문장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비슷하게 가져가겠습니다. 아까 거랑 He bought 그는 샀다. 그럼 이제 뭘 샀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차례예요. 그죠? He bought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what절을 우리가 쓸 건데 what 무엇인지를 뒤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He bought what? He wanted 내지는 he'd wanted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겠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쨌건 간에 지금 여기에서는 he bought 그는 샀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어떤 것? 그것은 그가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는 샀다. 그가 원했던 것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대절은 어떤 게 있냐면 뭐뭐하다는 사실이라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He knows 그는 안다. 뭐를 아는지 어떤 사실을 아는지 우리가 여기서부터 쓸 건데 그때 쓰는 게 대시예요. He knows that she is smart. 이렇게 되면은 어떤 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He knows라고 나왔죠. 그는 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뭘 아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He knows that 이하를 안다. 이런 말인데 that she is smart. 이렇게 되면은 that she is smart. 그녀가 똑똑하다는 사실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섯 가지만 알고 있어도 명사에 대한 정리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학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명사, 동사 막 이런 것들 배우고 하는데 초반에 근데 그런 게 이렇게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나중에 가서 어차피 용어를 아는 사람들은 용어를 계속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면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어를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왜?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명사가 앞으로 대명사가 되고 투부정사에서 또 나오고 동명사에서 또 다루고 왓절, 대절 이런 것들이 셀 수 없이 나올 텐데 그거를 처음부터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죠. 공부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문장들을 계속 만들어 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